드디어 출발합니다. 한 20인승 되는 것 같은데. 미쳤다. 와, 드디어 내렸다. 드디어 내렸습니다. 한 중간 지점에서 내리는데, 내리니까 이제 각 호텔에서 픽업을 나왔네. 기사님들이 가방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릭샤가 있네, 릭샤가. 와. 저는 숙소에 도착했고요. 처음으로 의도치 않은 혼방을 씁니다. 처음이야. 방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이 방밖에 안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뭐 쓰고 내일 아침 일찍 세목 참페이를 갈 겁니다. 피곤해서 먼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저는 지금 과테말라의 링킨입니다. 링킨이라는 도시고,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이제 정글 안에 있는 마을 같은 느낌. 이제 여기서 콜렉티브 타고 세목 참페이로 갑니다. 75. Okay, right. That's right. Oh, so should I take this bus? Okay. 여기서 이제 픽업 차량들이 오면은 세목 참페이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악기는 수영복 팬츠를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속상하네. 아, 그 진짜 아끼는 건데. 오래 입긴 했는데 그것만큼 수영복으로 제격인 게 없거든요. 제 기준 저한테 잘 어울리고 잘 맞고 편하고 빨고 바로 하면 다음날 마르고 이런 건데, 야, 이거 재질이 이게 물놀이하기 좋은 재질이 아니라서 속상합니다. 어디서 떨어뜨린지를 모르겠어. 아, 진짜. 이렇게 아저씨 따라서 갑니다. 아마 저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개 후졌는데. This man? Senor, can I sit front? Okay. 저거 타고 갑니다. 지렸죠, 갬성? 이제는 저 트럭 뒤에 타야 되는데 아저씨가 여기 타게 해주셔가지고 갑니다. 차 상태 미쳤죠? 어이, 뭐 교통사고 에디션. 그 문, 창문 여는 게 없습니다. No window? Open? Senor? Está abierto. Abre y cierre duro. Broken, broken. 아하, 오케이, 오케이, 시시. 교통사고 에디션. 오케이. 한 1시간 40분, 아,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야 돼가지고, 길이 좋지 않습니다. 야, 뒤에 트럭 타는 거는 아마 올 때 트럭 타지 싶어요. 이 세목 샴페이를 가이드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람의 어떤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세목 샴페이는 가이드 가는 건 현지 투어사, 좀 친한 현지 투어사 친구한테 물어보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상술이라고. 그냥 길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제, 세목 샴페이 가는 콜렉티브 픽업 트럭이 많습니다. 그래서 25개찰 정도 주면은 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가 그 투어로 가는 게 100개찰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가격이 4-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픽업 차량 타고 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게 시스템이 웃기네. 이게 지금 방금까지 저 혼자 타 있어서 운행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콜렉티브, 이게 콜렉티브의 이게 내가 뜻을 알았어. 콜렉트가 수집하다잖아요. 콜렉티브, 수집해서 가는 차야. 그러니까 혼자면 안 간다 이거. 제가 내렸다가 뒤에 지금 다행히 두 명이 세목 샴페이 간다고 해서 또 탔습니다. 재밌네 이거. 강단 있는 택시와가지고. 와, 마을 분위기 죽입니다. 완전 정글이네. 과테말라 정글. 어떻게 가냐, 갈 때 이거 뒤에 매달려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밑에 살짝 보이는데 물이 많이 불었는데 이거 물놀이를 못 하겠는데. 어, 와. 여기가 이제 바로 세목 샴페이 초입입니다. 너희서 오케이. 예. 아, 모기 퇴치약을 안 가져왔네. 모기 겁나 뜯기겠네. 오늘 비와가지고 습해가지고 발 지금 다 젖었어요. 또 이거 위험하겠는데 좀. 와, 확실히 저기 과테말라 중심 쪽에 이제 안티구아나 시티 쪽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나 보네. 너너 있어 오케이. 와, 씨 상당한디 이거. 한번 또 부지런히 한번 가봐야지 또.
어, 씻는 데도 있네. 샤워장 있고. 트를 일단은 쭉 끝까지 갔다 와야겠다. 아, 지금 우리가 어디야? 모르겠네, 어디지? 아, 여기구나.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가면 되겠지 뭐. 오케이, 가봅시다. 얼마고 인당? 30 페소. 오케이. No sé fue. No 30? Yes. Why 50? Es de Guatemala. Guatemala. 여기는 50개짜리네. 과테말라 30개짜리고. 확인증을 주는데 50개짜리 맞나 보다. 영수증 나오는 거 보면. 야, 길이 너무 미끄럽다 이거. 일단은 정상부터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야, 씨, 길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샌들이 뜯어져 가지고 이거 지금 제 자체 수리했거든요. 이번 여행 이거 준비물이 이거 용. 바지도 잃어버리고 참 거시기 하네 이거 참. 부지런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완전 정글. 지금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렇게 먼저 전망대로 올라가는 쪽이냐 아니면 밑에 쪽에 물놀이 하는 곳이냐 같은데 저는 땀부터 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야, 근데 어우, 이 자연 냄새 죽인다. 숲 냄새 이거 찐 자연 냄새 이거. 아, 그리고 아까 그 택시 기사, 콜렉티브 기사가 25개짜리면 가는 거를 35개짜리 내라더라고. 딱 봐도 관광객이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25페소 내고, 아, 25개짜리 내고 나왔거든. 그냥 그런 상놈들한테는 던져주고 나오면 됩니다. 어, 이게 쉽지 않네. 아, 쉽네. 어휴, 씨. 동굴이 있네. 올라. 아, 여기네, 여기. 야, 이렇게 사진 찍으러 줄 서 있네. 야, 여기야. 올라. 올라, 일단. 보이지가 않네. 줄 서야 되나 보네, 이렇게. 저도 줄 서서 사진 찍어야죠. 드디어 제 차례. 저 위에서 이제 찍어줍니다. 뒤에 보면 줄 서 있죠? 휴가 죽이죠? 야무지게 사진을 잘 찍고 이제 물놀이 하러 갑시다. 길이 진짜 미끄러워서 역시나 캠은 내려가서 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올라갈 때 한 30분, 내려갈 때도 한 20분 내려오네.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확실히 먼저 올라가서 땀 흘리고 내려가서 물놀이 하는 게 최적의 루트인 것 같아. 예. 아, 물소리 나네. 오케이, 오케이. 다 내려왔습니다. 상류는 지금 여기가 이제 상류 같은데 물놀이는 하진 않고 구경하나 보네. 어, 죽이네. 어? 죽여. 야, 죽이네. 그래서 저렇게. 올라. 보존이 잘 된, 진짜 보존이 잘 된 약간 자연 보호물? 자연 보호물이라고 구글에서 명령이 되어 있던데, 보존이 잘 되어 있네. 여기서 이제 저기서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기서 이 짐을 어떡하냐. 답도 없겠는데, 짐 잃어버리면은. 야, 죽여줍니다. 근데 짐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어디다 짐을 두고 빨리 물에 뛰어들어야겠어. 야, 죽이네. 가오라. 오, 예. 와. 올라. 아, 이런 데는 혼자 놀아도 재밌는데, 역시나 친구랑 같이 온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 Yes. Can you take a video? Okay, I throw. It would not rain, man. 완전 그 라오스의 꽝시 폭포라고, 꽝시 폭포의 좀 큰 버전인 것 같아. 물 색깔도 좀 비슷하고, 물 색깔은 꽝시가 더 이뻤던 것 같긴 한데 재밌네요. 저기 나무에 원숭이가 있어. 아, 확대가 안 되네. 아, 아쉬워.
진짜 야생이네. 새까만 원숭이 안 보이네. 아 이따가 저 폰으로 찍어야겠다. 와 지겨준다 지겨줘. 지금 저기 위에 전망대에서 제가 아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올라가서 와 살아있다. 원숭이 싸우는 소리. 와 야무지게 놀고 이제 돌아가야죠. 숙소 가는 길이 문제야. 그 매달려서 40분을 가야 돼. 아 무섭다 씨. 다시 아까 내렸던 주차장으로. 아 너무 잘 놀았다. 아 랑킨 랑킨 25 20 25 Can I sit front? Front? 오케이 okay. 바로 앉아서 와야지. 알라. 아까 타고 같이 왔던 애들이랑 똑같이 타고 가네. 아 잘 놀고 집으로 갑니다. 다행히 재수 좋게 또 앞자리 할 수 있어서 허리 대기하고 갑니다. 아 내렸습니다. 겁나 멀리 내려다 줘가지고 어차피 동네 구경하려고 했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가야겠다. 랑킨 마을 분위기. 올라. 그래 먹자. 스파게티 볼로게나스. 드디어 나왔다. 아 예스. 먹으면 크럽쩡이? 여기 피자 내주고 오게. 35개짜리면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 내일 이제 플로레스로 가는 버스까지 예약을 하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지금 그게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그 뭐야 유튜브 편집해야 될 게. 그래서 오늘 적어도 두 편은 만들어야 됩니다. 밀리는 게 좀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세묵 참페이 너무 잘 재밌게 잘 놀았고 아 힘이 없다. 역시 물놀이는 조금만 해도 확실히 좀 지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영상은 아마 플로레스에서 티카를 갈 것 같아서 그거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